제가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곳에서 3살 때부터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었어요. 고창군 고수면 은살이라는 곳에서. 근데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던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. 그 친구는 3, 4살 때였었고, 저는 6, 7살 때였었고. 그때 당시 참 힘들었었어요. 고구마 한두 개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그 연명한 적도 있었고, 밥을 이렇게 새끼 배불리만 먹어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제가 보는 그 친구 항상 가엾었었어요.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매일 혼자 죽을뚱살뚱 막 우는 거예요. 제가 그 안쓰러움을 이렇게 달래주었던. 와, 3, 4살이면 너무 어리다.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애틋하게 가슴속에 지층처럼 쌓여 있어요.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. 제가 이 가사는 사실 한 20년 전에 이렇게 써놨던 가사입니다. 아야, 뛰지 마라, 배 꺼질라,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.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,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. 보살펴 주는 어른 없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. 그리고 노래 가사에 20년 전에 지어놨다 하잖아. 아이야, 뛰지 마라, 배 꺼진다. 그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서로에게 서로 어린데 어린 친구들끼리 기댈 곳이 되어 주었던 거 아니야. 그렇죠. 아주 가슴 시린 그런 마음을 교류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, 제 가슴 속에 밑바닥에 깊게 이렇게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추억이에요. 제가 이제 지방 공연을 많이 가잖아요. 지방 공연을 많이 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고창 고수면에 한 마을에 살았던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무나 깜짝 놀랐죠. 사실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반감이 교차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거의 반세기 만에 보는 거잖아요. 20년 만에. 나는 어디 찻집이라도 가서 지금과 한없이 좀그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, 근데 그때 공연 이제 시간도 있었고,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었어요. 근데 헤어져가지고 사실 집에 왔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, 그 친구의 얼굴이. 그때부터 생각나는 것이, 저 친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? 나와 같은 똑같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겠구나. 그러니까 정말 가슴 시리더라고요.